그럼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네, 아멘. 네, 그러면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올해를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또 2023년을 선교의 원년으로 삼아 네,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 네, 벌써 17주차 네, 17주차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이라는 네, 말씀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원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며,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구할 것은 무엇이냐? 우선,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구한 것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신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밝히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며 그를 어,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자식이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원했던 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어, 원했느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열심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열심히 어,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 10장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혹은 현장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가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씩 한번 이상은 다 다녔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어지간한 인물들은 내가 다 들어봤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는 어, 자신한테는 얘기 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보통 말들을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어, 희미하게 알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어, 결단코, 네,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만일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열두 어, 가지 그 영적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겠죠 어, 알긴 알지만 희미하게 알도록 또 어설프게 알도록 그래서 그 지식이 전부인 것 마냥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모르기라도 하면 모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더 빨리 이해하고 더잘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어,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예체질 예습관 또 예틀 어, 선입견 또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고쳐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또 살아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그들과도 같은 예틀과 예습관과 또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오직과 그리고 삼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경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각인 그리고 어, 뿌리. 체조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삼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전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삼오직과그삼오늘을 가지고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 부여함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바로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속에 적용하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체질이 변하고 또나 자신도 변하는 나 자신도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언의 모든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이사오직과삶오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만이 각인되는 삶 그리고 기도가 뿌리 내리는 삶또 현장에 증인된 삶을 살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분히 충만히 체험하면서.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고난당하는 제자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넘는 인원을 다 먹이시고 또 열두 광주리가 남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 그러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현장에서 체험한 무리들은 흥분하고 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 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요한 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은 자신을 구하러 오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 어, 정치적인 모든 문제 즉 로마로부터 압제와 핍박과 또그 고통으로부터 능히 해결할 분이시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 정작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하는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 마을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 그들은, 그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어떻게 할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단순히, 단순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헬러 원어로 보게 되면 어, 본문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산모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고난을 지금 제자들이 잠깐이 아니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까지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 사경은 몇 시냐?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저금 저녁을 먹은 이후에 출발했으니까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지금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6시간 내지 많게는 9시간 이상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일부러 자신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더 어려워졌다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불어서 평상시에 겪지 않았던 문제까지 어몇 배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의 상황 속에서 어, 두려움에 빠지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 과연 이 풍랑이 이 풍랑이 과연 우연히 발생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적게는 6시간 혹은 많게는 9시간 이상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나도 너무나도 얄밉게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풍랑을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네 봤으면 봤으면 빨리 구하러 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찌나 얄밉던지 네 그리고 네왜 지켜만 보고 계셨느냐.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 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팔장이 절에서 사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 이적과 표적, 그리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특히 지금 이 오병이와의 기적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들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 조금 있으면 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것 같았으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만 하면 당신들의 어,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어,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느냐? 어, 인간이라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미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무리들의 어, 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자신이 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마을로 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단순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치여 있을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흔들리거나 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지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풍랑과 또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안심하지 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나다, 나다라고 하는 그이 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어,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뜻의 에고에이미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그 도대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누구시기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아픈 사람이 남고 오병의 이 기적을 일으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탄의 손아귀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어, 거의 모두다가 저주와 재주, 어, 재와 어, 어,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점 그리고 구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그 무리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사도 바울에게 생명 살리는 그 열망을 갖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열심을 내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의가 뭐냐?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면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본문 오늘 말씀의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하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 예수님이 맞는지 나는 꼭 확인을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풍랑이 아직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나를 바다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상상 이상의 대답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또 실제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지금 자신이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거든요. 거세게 바람이 불자 무서움을 느낀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빠져 들고 맙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분명히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베드로는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에게 어, 말씀을 그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나가는 바람 하나에도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도 어,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또 감옥에 감옥에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일장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그제서야 그제서야 거세게 일던 파도와 바람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결단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을 지나가고 또 강을 지나고 또불 가운데로 가야 할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 이처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 벌써 결론입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 아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네, 답. 어, 네, 대답하신 줄 알고. <laughs> 어, 얼마 전에 윤여국의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던 이제 이미지인데요. 어, 이 그림은 미국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 가르라고 하는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 주인공인 헤이 가르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Why me? 네, 어, 바람이 좀안 좋죠. <laughs> 네, 왜왜왜 어, 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뭐라고 대모라 보셨느냐? 왜 너는 안 되니? 네, 왜 너는 안 되니? Why not? 네, 이게 단두 컷의 그림인데 굉장한 올림을 저한테 좀 주더라고요. 어, 지금 이 본문과 같이 제가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풍랑을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초저녁부터 기적을 보여 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왜 하필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왜왜 왜 나를 기다리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폭풍 원망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 전에 단임목 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맞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빨리 오시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늦게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문제는, 문제는 우리의 그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을까요? 내 시간표가 옳을까요? 우리 인생의 큰풍랑의 시간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거센 물결에 두려워 휩쓸리지 않고 또 오히려 그 시간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24시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33절 본문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그 배에 탔던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배에 탔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탔던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이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또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응답에 어, 응답 24의 주역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